안녕하세요, 슬비입니다. 오늘은 김치전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무침가루 종이컵으로 한 컵 반 정도거든요. 물 한 컵 반보다 조금 많게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해서 넣어줬어요. 고춧가루도 한 큰술 정도 미리 넣어줄게요. 그런 다음에 개워주세요. 히트 모양이나 W 모양이 좋다고 해요. 옛날에는 그냥 이제 둥그렇게만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과학의 원리라고 하더라고요. 옛날 습관이 있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되는데 W 모양으로 여기에다가 뭘 넣어주냐, 짜잔, 볶음김치를 넣어줄 거예요. 볶음김치를 조금 크게 썰어가지고, 어제 볶음김치를 저번에 만들었을 때는 너무 조금인 거예요.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어제는 조금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볶음김치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찾아보다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김치 한 컵, 두 컵 넣어줄게요. 참치 이거 100g짜리 하나 넣어줄게요. 참치 100g을 넣어줍니다. 참치 기름은 뺐고요. 참치를 5분 정도 열어둔 다음에 사용하면은 암을 일으키는 그런 애들을 날릴 수 있다고요. 제가 찾아보고 자막에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부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치 넣은 김치전이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치랑 볶음김치를 넣고 과연 어떤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김치전 반죽을 넣어요. 이제 손목 스냅으로 안까지 기름이 들어가게 하시고서 이제 좀 약간 이런 식으로 굳은 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 굳어가는 게? 그렇거든요? 그럴 때 이제 뒤집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참치를 넣지 않으실 분들은 참치 대신 찍어나 뭐 이런 거를 더 넣어주시면 좋지만, 또 카메라가 열받기 시작했거든요. 우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익혀주시고, 남을 것 같아서 약간 두껍게 그냥 넣었더니 좀 익는데 오래 걸리네요. 여러분, 뒤집기 실패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그 상태로 또 눌러서 익혀주면 돼요. 절대 자기 합리화 아니고요. 이렇게 맛있게 김치전이 완성이 됐어요.